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뭐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꼭 제공해줘야 되는 정보죠. 셔터 스피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논 5D Mark III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사진 찍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좋은 제품인데 비디오를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수동으로 찍어야 돼서 제 영상을 보시면 초점 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바꿀 때가 된것 같아서 현재 보시면 이베이에 올려놨습니다. 제 제품 올려놔서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주 이베이에다가 경매로 올려놨어요. 렌즈랑 뭐 이런 거다 올려놨는데 이제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셔터 카운트, 셔터 컷수가 얼마큼 되는지 전부 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 자체 내에서는 컷수가 얼마큼 되는지 제공을 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컷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지가 않아서 찾다 보니까 맥 컴퓨터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에서는 셔터 카운트 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맥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찾다가 찾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셔터 카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셔터 카운트라는 프로그램인데 구글에서 셔터 카운트를 검색을 해봐도 나오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여기 보이시죠? 여기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다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 그냥 되게 간단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냥 이렇게 된 페이지가 보이는데 먼저 사용하시고 있는 DSLR 전원을 켜시고 전원 켜고 그다음에 USB 입력을 해줍니다. 컴퓨터에 USB 입력을 꽂아주기만 하면 되고 그냥 꽂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리프레시 한번 누르면 그냥 바로 뜹니다. 아주 간단하게 바로 뜹니다. 제가 여기다가 확대해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카메라 모델은 캐논 EOS 5D Mark III라고 나오고 시리얼 넘버 6, 그다음 셔터 카운트는 49,500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보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맥에서 구동이 되고 그다음에 무료로 되는 다른 프로그램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많이 찾아봤는데 다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이 해서 클릭해서 솔직히 들어가면 이 앞에 자리는 가려서 안 보이게 해놓고 돈을 내면은 보여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된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한번 셔터 컷수 알아보는 프로그램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카메라 셔터 컷수를 제공하는 건 아니죠. 제가 찾아서 셔터 컷수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종들이 뭐뭐 있는지도 찾으면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직구정보통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